门顶。자파워가잘고르는방법으로합시다이렇게합시다자해당그내용은이제순수하게개인적인의견이고요여기에대해서책임이없습니다참고하시길바랍니다자일단제가생각하는그파워를고르는기준에대해서얘기를해볼게요이거제일중요한거예요이거어떤기준으로파워를고를것이냐먼저계산을해야돼계산자예를들어서 8700K 가있을거아니에요예를오버클럭 5.0 을때렸어한전압을 1.4 까지넣었다칩시다그러면뭐얘가그막시무스랑그리고타이치를기준으로230W 정도먹어요파워가입실제로물결표물결표살살말해주세요물결표하드웨어모니터에서표시된값입니다하드웨어모니터에서표시된값이이만큼이고요그리고우리가좋아하는80PI 자얘는있죠최소전력소모가330W 에서430W 에요실제전력소모량을인터넷에뒤져보면찾을수있거든요자이렇게먹어요그리고기타잡다한거한50먹겠죠그죠그러면벌써얼마야230더하기뭐예를들어조테코익스트림같은거넣었다그러면한430쳐먹을거예요50넣읍시다예를들어서여기다750W 를넣었어파워가남는양이거의없는거예요예를들어서뭐 LED 나펜이런거막존나넣잖아요파워남는양이없는거예요좆되는거야이러면왜그런가하면요여기선이제다른관점이있어요그일반적인관점은제가알기로파워를예를들어서750짜리샀습니다근데3년을샀어이미그러면이3년동안쓴파워가다시750W 의그용량을내느냐아니다아니다라는얘기예요얘는이미지금쓸수있는양이줄어서720뭐이런식으로예를들면몇년만에이양이줄었는지모르겠는데이양이줄어요그리고파워를다끌어다쓰면은부품에도무리가가고파워에도굉장히많은무리가갑니다그래서일반적으로파워를고를때는저같은경우는거의100W 정도남겨요왜냐면파워가중간에돼지면파워가돼지면이게문제가발생하는게얘가그자폭을해요이거존나중요해이거존나중요해파워가자폭을합니다자폭을예를들어서파워가돼졌어요혼자돼지는경우거의없고보드를보내던지보드를파이엄하던지아니면뭐그래픽카드파이엄하던지뭐이런식으로동관자살합니다진짜로좆됩니다진짜로그러니까이게문제예요파워가돼지면파워는심장이에요심장사람으로치면이게하여튼데꾸가저승사자야데꾸간다고좆되는거야그러니까그래서요거하는거야요거그래서요거하는겁니다요거파워가돼질수있어요돼지면이제이렇게된다고자폭해버린다고같이우리가몇년동안모은그분들다날린다고알겠죠그래서저같은경우는계산다시하겠습니다자 8700K 플러스 80TI 하면펜존나많이달거아니야그지펜최소6개거든순행도달죠펜6개달죠이렇게한다고그래가지고내가이거를자꾸850W 넣는거야알겠죠파워는자그런오해를하는사람들이있어요만약에파워를850을쓰면전기세가많이나오겠네요이런질문하시는분들이있어요증명할수있는방법이없습니다이거이런질문을하는사람들이있어요이거아니야이거아니다이거그럼뭐냐파워는있죠물탱크같은거예요예를들어서850이라는이물통이있잖아요그러면
850짜리 물을 850짜리다 물을 꽉 안 채웠는데 그거 다 쓰겠습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500W만 썼어. 그러면 여기다 500W면 이게 이만큼 채웠잖아 지금. 그지? 이만큼 채운 거라고. 이만큼만 나오는 거야. 알겠죠? 이거 남았잖아. 이거 쓴 거 아니라고. 일단 이런 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현실적으로 그러면 파워는 브랜드가 존나 많아. 브랜드가 존나 많아. 그러면 이제 이 브랜드 중에서 내가 과연 어떤 브랜드를 골라야 될까. 자 솔직히 파워는 부품이 너무 많고요 이걸 일일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심지어 그 컴퓨터 커뮤니티에서도 전문 장비를 가지고 측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못해요. 왜냐면 그 수치를 읽기가 존나 빡세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워를 살 때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등급, 용량, 회사.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요거하고요 요거예요. 용량 같은 경우는 뭐 크게 가는 게 맞는 거고 갈 수 있으면. 자 이제 불가결한 선택을 할 때 지금 우리는 등급을 나누잖아. 어떤 회사가 그 뭐지 가장 좋으냐. 그러니까 등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회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또 하나 더 추가할게요. 자 회사 등급 AS 기간. 그 간간이 요즘 그런 애들이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플래티넘급 파워야. 근데 AS가 3년이네 사겠냐 이거 씨발. 안 사지. 알겠죠? 이거 아니다 이거야. 이런 파워가 있어서 그래요 실제로. 이런 파워가 실제로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파워는요 업력이란 게 존나 중요해요. 이게 뭔 소리냐면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존나 중요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보는 기준에서 봤을 때 자 랭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넘버원 네, 시소닉이. 저는 넘버원을 시소닉으로 보고요. 두 번째를 이제 에브가 커세요. 네, 그리고 슈퍼플라워 골드 이상. 너무 크네 글자가.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있네 FSP는. 아 멀티를 끼면 여기다 델타 넣어줘야겠네요. 자 이렇게가 넘버2에요 제가 봤을 때. 시소닉 넘버1이야 짱이야 시소닉 내가 봤을 때. 에너맥스는 이제 안 넣어요 저는. 등급 파워가 없어요 걔는. 저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회사 있잖아. 회사 보자. 잠깐만요 회사 존나 보자. 회사 존나 많아 여기. 회사가 존나 많아 파워가. 자, 파워가 지금 이만큼이 있거든. 자 이제 그러면 여기다 3위로 뭐 넣을까. 3위로 이제 뭐 안텍 넣을게요. 안텍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고등급 파워 있잖아요. 고등급 그 뭐야 그 뭐 티타늄 뭐 그 뭐지 고등급의 파워. 이런 거 3등 중에서 막 예를 들면 실버스톤 맞지? 실버스톤 뭐 이런 애들. 나는 이런 애들 솔직히 안 믿거든. XFX는 내가 봤을 때 여기에 있어야 돼. 여기에 있어야 돼. 솔직히 나는 안텍보다 XFX가 더 위인 것 같아. 나는 이 회사 못 믿겠어요. 근데 얘는 잘 안 나가 웨이코스라 가지고. 지워버려 그냥. 하여튼 여기에 뭐 에너맥스 넣어줄게요. 예. 과거의 영광 넣어줄게요. 에너맥스는 등급 인증을 안 받아요. 그래서 지금 못 믿겠어요. 과거의 영광 에너맥스입니다. 그리고 파워 보면 뭐 존나 많거든 회사. 자 그러면 뭐 이제 요 밑에는 이제 뭐 잡다한거다 서멀테이크. 예. 마이크로닉스. 아 기가바이트래. 기가바이트 여기다 넣을게요. CWT라는 회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CW 뭐시기요. 뭐 하여튼 등등 ETC. 파워렉스는 모르겠습니다.
뭐 얘네는 뭐 저는 안 고릅니다. 실버스톤 여기 있잖아요. 실버스톤은 등급이 존나 높더라고요. 등급 높은 파워는 여기다 넣으면 돼요. 이쯤에다 넣으면 돼요. 등급 존나 높은 거 막 티타늄 플래티넘 이지랄 하는 거는 여기다 넣으면 돼요. 여기다 넣으면 돼요. 잘 모르겠다 얘네는. 얘네 잘 모르겠다. 걔네 그 파워 OEM 만드는 대로 정말 유명한 회사예요. 스카이 디지털 뭐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쿨러마스터 거 등급 높으면 이제 여기다 넣으면 될 겁니다. 근데 쿨러마스터 솔직히 여기에요. 여기에 넣어줄게요. 쿨러마스터 제가 봤을 때 여기에요. 자 대충 나왔죠? 더 있습니까 혹시? 더 있어요? 앤디슨이요? 앤디슨 중국산이잖아요. 내가 비너스란 쿨러 파워 써봤는데 써보니까 그다음부터 못 고르겠더라. 자 더 있습니까? 회사 안 나온 거? 자 여기서 저는 어떻게 고르냐면요, 탑파워 걔네 터진 적이 있더라고요. 너무 비싸. 과도하게 비싸. 자 여기서 뭐냐면요, 자 이게 제 결론입니다. 아 맥스 엘리트 여기다 넣을게요. 이게 제 결론입니다. 자 여기 1등이고요 이거 제 개인적인 얘기니까. 네, 1등이고요 2등, 3등, 4등. 맥스 엘리트는 골드 이상입니다. 2등에서 등수 매길 수 없어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파워를 고를 때 이런 기준을 고르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1등과 2등의 갭은 별로 없어요. 1등과 2등은 갭이 별로 없어요. 여기는 한 끗 차이에요. 한 끗. 제가 이 회사를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여기 2등부터는 있죠. 아 이게 2등하고 3등 여기 있죠. 여기는 격차가 존나 큰 걸로 보고 있어요. 여기는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넘사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3등부터는 넘사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3등하고 4등하고도 넘사벽으로 보고 있고요. 2등하고 3등하고도 넘사벽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적은 파워 외에는 저 구매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안 살 거예요. 저는 여기에 적힌 거 빼고는 살 생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이 회사 있죠. 이 회사 잘 모르는 분들 많은데 이 회사 업력 존나 높은 회사예요. 20몇 년짜리고 시소닝하고 마창 뜨는 회사예요. 그 이 회사 있죠. 이 회사 메이저 파워 OEM으로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 이 회사 거 갖다 쓰고요. 이 회사 문제 있었던 적 거의 없어. 그리고 요 회사 있죠. 요 회사 OEM 봤는데 그 회사가 존나 메이저예요. 자 여기 얘네 있죠. 이거 전부 다 존나 메이저예요. 얘랑 차이 없어 사실상. 요 두 개는 차이가 없어요. 마이크로닉스 저는 이게 불량을 세 번을 봤어요. 그 다음부터 못 쓰겠더라고요. 파워는 불량 생기면 존나 짱나요. 자 이제 델타 관련된 얘기 해볼게요. 이게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실제로 문제가 한번 있었던 뒤부터 안 골라요. 델타. 자 델타와 가장 관련이 있는 단어는 멀티레일입니다. 멀티레일 파워는 왜 안 쓰냐. 자 멀티레일은 제가 알기로 예를 들어서 파워가 700W다 멀티레일의 선두주자가 델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파워가 700W다 멀티레일이다. 근데 그러면 그 싱글레일 같은 경우는 얘를 다 쪼개서 써. 그냥 다 쪼개서 쓴다고 이렇게. 근데 멀티레일인 경우에는 이렇게 쪼개가지고요. 임의로 얘기하겠습니다. 350 잡고요 이렇게 쪼개서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멀티레일의 장점은 한쪽이 돼지잖아요. 그래도 컴퓨터가 다운되지 않아. 대신에 문제가 있어요. 한쪽으로 몰빵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즘 대세가 있잖아요. 대세가 이거잖아요. 이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멀티레일 파워가 오버클럭 하는데 부적합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티레일 파워는 안정성이 있는 거지 오버클럭 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제가 좀 찾아보니까 멀티레일 파워가 나온 이유가 그 예전에 파워 기술이 파워에 들어가는 부품이 되게 허접했을 때 시스템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두 개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파워 퀄리티가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파워 죽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멀티레일 파워가 과연 우리한테 유리한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멀티레일 파워는 저는 지금은 살 필요가 없다. 아마 이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맞을 겁니다. 제가 공부할 때는 실제로 이런 거 이런 자료를 많이 찾았었어요. 맞을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 제가 어떤 사례가 한번 있었냐면요. 어떤 사례가 한번 있었냐면, 자 델타에 집이 650인가? 650? 이 모델을 존나 많이 팔리는 모델이거든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델타 거 650W 모델이 있어요. 이 모델을 제가 라이젠 1700 하고요 플러스 80Ti 해서 구성을 해봤어요. JB인가보다 JB인가보다 쏘리요. 나 이 모델 안 쓰거든요. 내가 안 골랐어 파워를. 고객님이 고르셔가지고 이거 JB인가봐 JB. 이걸로 해서 자 노버 리얼 벤치 해봤거든요. 이거 해봤는데 안 돌아 에러 떠. 아니 노버 리얼 벤치도 에러가 뜨면은 오버클럭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네. 오버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요 이 파워를 쓰면서 되게 흥미로웠던 게 노버로 에러가 뜨더라고. 오버클럭 하나도 안 했는데 리얼 벤치 하는데 럭스마크가 계속 튕겨. 해가지고 내가 그다음부터 내가 멀티레일 파워 쳐다도 안 봅니다. 이거 내가 안 해봤으면은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는데 해보니까 이렇더라고. 아니 오버클럭을 안 했는데 리얼 벤치가 안 돌더라고. 나는 램이 불량인가 싶어가지고 내가 램을 내 걸로 껴봤어요. 커세어 노오버 상태로 XMP 안 넣고 해봤거든요. 안 돼. 그래서 CPU가 불량인가 보다 CPU를 점검을 보냈어. 불량이 아니래.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다음부터 이 멀티레일 파워를 제가 안 골라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케이스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 안 골라.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이 정도 봤으면 다 본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표만 보고 가도 손해는 안 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기서 들어본 파워 회사들은 다 들어본 회사들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거 말고 이제 아까 등급 얘기했었잖아요. 회사는 했잖아. 회사는 얘기했잖아요. 그럼 등급 얘기해봅시다.